이제 가야 스트리트고요. 가야 스트리트 시내 중심에 있는데 이렇게 호텔들이 싸우 괜찮은 호텔 많아요. 예. 풀장은 없고 이렇게 높게 돼 있네. 투어를 위주로 하는 날은 호텔을 많이 이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중심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뭐 싸고 맛있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싼 곳에서 며칠 보내고 마지막에 한 1박이나 2박을 고성급 외곽에서 비싼 데서 보내는 걸 저 추천합니다. 호텔 앞에 바로 여기 바쿠텔이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바쿠텔은 말레이시아의 그 국민 음식이고 소울푸드, 대표적인 소울푸드인데 저는 여기서 맛이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중국풍 화교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바쿠텔 가게입니다. 바쿠텔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많이 팔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네. 여기가 시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내 중심인데 아까 보니까 3만원에서 비싸봤자 5만원 네, 정도 사이니까 싼 호텔 뭐 저게 더 싸잖아 된장. 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싼데 말이겠습니다. 아, 또 더 싸요. 이게 얼마 이거? 네, 78, 80 거의 반값이에요. 네. 야, 이렇게 싼데 있었네. 여기도 보면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호텔 투어리스트네. 예. 인터넷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예. 여기서 싸게 지내고 투어나. 예. 뭐 잠자리를 되게 신경 쓰시면 아니지만 무난하게.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 보내시고 투어랑 그리고 마지막에 2박 좋은 데서 보내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먹거리가 오래된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지 쇼핑센터도 가깝고 환전소도 가깝고. 예, 찾아보면 상당히 그 가까운 데라서. 예, 초행자들은. 예, 여기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와보신 분들은 여기보다 외곽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예,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싸니까 참고하시고 이 근처에 뭐 호텔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 첫날 여기서 묵고 또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고 호텔이 모여 있어요. 네, 여기 말고 또 한 칸만 지나가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 거리 완전 호텔 거리네. 네, 여기도 호텔이고. 아, 그래서 여기서. 네, 싸고 저렴하면서. 네, 경제적으로. 네, 묵고 싶으신 분은 아, 요 거리를 추천합니다. 저쪽 골목으로 호텔 골목으로 오시면 바로 여기가 가야스데시에요. 네, 코타키나발루 제일 오래된. 네, 거리고요. 여기서 화대 역사가 시작됐다고도 얘기하네요. 네, 오래된 건물도 많고 오래된 맛집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숙박 정하시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여행하시고. 가야 스트리트 요거 썬데이 마켓입니다. 7일장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근처에 마켓이 마요. 나이트 마켓 비슷한 거. 저녁에 뭐 야식 먹을 거리도 되게 많고요. 네,